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울자는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나 보다. 나도 울자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왕이 되고 싶다! 공부의 신!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비켜! 빨리 매점 가야 돼! 위로 빠지라고! 쉬는 시간엔 미세먼지와 자외선에 지친 피부에게 딸기향 수분을 공급해줘야 해! 뭐? 쉬는 시간? 나는요 매점왕이다! 매점아 기다려라! 화장실 가는 동안 영어 단어 다섯 개 외우기. 울자의 쉬는 시간 계획. 화장실 다녀오기 5분, 지난 시간 복습 2분 30초.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내용 요점 정리. 다음 시간 예습 2분 30초. 이번 수업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한다. 최대 공약수를 공부해야 하는군. 우와! 울자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예습하는 게 도움이 될까? 모르는 소리. 너희들에게 문제를 알아내지. 버스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탔어. 다음 정류장에서 아줌마 3명과 미소년 1명이 타고 할머니가 내렸지. 그 다음 정류장에서 미소년이 내리고 반지와 응심이 탔어. 미소년은 왜 내리는 건데? 알았다! 버스에 남은 손님은 모두 7명! 아직 문제 다 안 끝났어. 버스에 탄 여자는 모두 몇 명일까? 정답은 5명이야. 너희들이 이 문제를 들을 때 버스에 탄 여자가 모두 몇 명이냐는 물음을 먼저 알았다면 금방 풀 수 있었을걸. 미리 예습을 통해 학습 목표를 알아두고 수업을 들으면 필요한 정보에 더 집중할 수가 있지. 와, 울자 말대로 하니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응응, 공부 엄청 잘 돼. 이거 봐봐, 나 최대 공약수 보이라는 캐릭터까지 디자인했어. 아, 그게 무슨 공부한 거냐? 놀고 있었구만. 공부는 울자처럼. 울자 책상 좀 봐. 오, 짱! 핵심만 딱딱 정리해놓은 노트. 여기는 오늘 공부할 책들. 이건 오답 노트와 문제집. 그리고 이건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공부 여신 울자표 필기 노트. 우와, 진짜 있다. 공부 여신 울자표 필기 노트. 충격과 공포의 수학여신 울자 노트라는 것도 있어. 너튜브에 동영상도 나와. 우와, 조회수 폭발. 연예인인 빵소라보다도 인기 있네. 우와, 울자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좀. 나도. 아, 막 공부하고 싶어져. 아, 공부하고 싶다. 공부. 그럼 지금 공부하든가. 울자야, 오늘 너랑 같이 공부해도 돼? 나도. 마음대로 해. 우와! 예! 울자는 걸으면서도 공부한다. 울자야 위험해. 앞을 보고 걸어야지.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a 플러스 b 제곱 a 제곱 플러스 울자도 쉴 때가 있구나. 노래 부르고 있어. 아이돌 노래인가?
아니야. 이 노래는 대체 뭐야? 샹송? 인도 노래? 아니, 원서 쓰기부터 암겠어. 나마 알기요, 이놈 엄마, 칼카스티! 여기가 내 방. 그럼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쪽지마다 영어 단어가 써 있어. 아쥐! 여긴 아무것도 없고. 졸릴 때 씹는 껌이야. 핑크색이네. 귀여운 딸기 우유 마시려나? 냠냠! 대체 이게 뭔데 냠냠이가 이래? 엄청 매운 껌. 잠시나마 기운이 나지. 야! 힘이 막 채우소서! 미래 공부왕 공부 시작! 미래 수능 만점자! 얘들아, 한글 맞춤법이나 똑바로 써.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하다니! 이건 인증샷 올려야 해. 야, 공부 좀 집중해서 하자. 그런 걸 뭐하러 올리. 댓글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 나도 지지 않아. 대결이다! 이제 슬슬 너희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아, 공부 더 하고 싶은데. 이건 어때? 실시간 공부 현황 중계. 요즘 공부계에서 유행하는 건데 서로의 공부하는 모습을 각자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거대한 우주에서도 공부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안녕! 지금부터 공부왕 금반지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반지야! 통닭 싸왔다! 아빠 짱! 뽀삐가 반지인 척하고 있어! 누가 속냐!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졸지도 않아! 귀여워! 속고 있잖아! 반지 쪽이 훨씬 많잖아! 분발해야겠다, 분발! 저는 공부병에 걸려 이렇게까지 합니다요. 저만의 꿀팁. 으악! 변응심 통장 넓다! 으악! 방송 보는 한 명이 너였냐, 왕뺀돌? 그게 무슨 꿀팁이냐? 등에 붙이면 어떻게 보냐? 아, 그러네. 완전 재미없어, 죽어버려. 끄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아, 응심이 누나다. 야, 눈 버리니까 흉한 거 보지 마. 공부 더 안 돼. 어? 왜 내가 언니 책상에서 공부해야지? 그럼 어쩌냐. 우리 오빠가 나오는 건 본방 사수해야 하는데. 아이고. 야, 넌 무슨 애들 문제집을 풀고 있냐? 영심아, 너 영심이 문제집 푸는 것 같은데? 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야! 네 문제집을 풀면 어떡해! 내 걸 풀어야지! 내가 왜 내 숙제 놔두고 언니 문제집을 풀어! 이게! 하라면 해! 엄마! 언니가 나 괴롭혀! 으이구, 못 보겠다. 나도 간다! 응, 너 피곤해서 먼저 잘게. 아, 망했다! 냠냠이까지 나가버렸어! 반지 방송은... 으악!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치킨 잘 쌌다. 배고파서 맛있겠다. 저거 몇 마리? 아, 먹방을 찍고 있어. 와, 잘 먹는다. 빵까지 불먹방이야? 뽀삐야, 그만.
보셨죠?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답니다. 우와, 대견 방송까지. 방송 재밌다. 별거 없는데 자꾸 보게 됨. 얘 이름은 토마토예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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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 살다 온 스피커다. 스피커도 영어하는데. 이건 어제 그 껌이 너무 매워서 밤새 잠을 못 잤어. 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뭔 공부? 영심이랑 싸우고 놀기만 하던데. 저게. 어? 너희들 방송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 내 거는. 와, 이게 뭐야? 얘들아 안녕. 반지랑 응신이 공부 많이 했니? 그게 난 포기했어. 난 포기라기보다 그런 제도화된 입시 교육에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서 나만의 개성을 찾기로 했어. 그렇게 공부 대결은 끝이 났다. 공부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울자와 같은 엄청난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공부왕은 울자가 하기로 하고 난 또 다른 새로운 꿈을 찾아야지. 좀 덜 공부해도 되는걸요. 구독, 좋아요 눌러줄거지? 내 친구 웅심이는 정말 멋지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어깨도 넓은 매력쟁이. 그런데 웅심이 매력을 모르는 아이가 있다고? 웅심이는 매력쟁이? 우리 학교 여자애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 매력? 글쎄. 우리 학교는 미스미? 공심이?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정말 매력 있는 애는 웅심이! 뭐야 쟤들, 아무리 베프라도! 맞아 맞아, 진짜 매력왕은 웅심인 것 같아. 우린 그 매력을 알지. 야! 웅심이 무슨 매력왕이냐? 넌 몰랐어? 응심이의 매력을? 그걸 모르다니. 어깨 넓지? 목소리 크지? 지갑 당당히 하지? 잘 안 씻어서 내추럴 하지? 어찌 듣다 보니 다 단점 아니야? 김신이는 한 번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애야. 얘들아! 얘들아 안녕! 안녕! 매력쟁이야? 응심아, 너 머리가 다 뻗쳤어. 머리 감고 바로 뛰어나와서 그래. 이게 바로 응심 스타일. 나도 해보고 싶어. 나도 나도. 잠옷이 바지 밖으로 나온 것도 응심 스타일? 아이고, 잠옷이. 이건 일종의 응심 브라운즈 레이어드 룩이라고나 할까? 응심이 저게 무슨 매력쟁이. 어이없지 않냐? 어? 응심이는 보기 드문 매력쟁이가 맞아. 와! 나는 응심이의 매력을 보는 눈이 없구나. 그런 눈 갖고 싶지 않거든. 그래, 나는 친구의 진짜 매력을 보지 못하고 쭉 그렇게 친구도 없이 살아가겠지. 안타깝다. 뭔 소리야? 그래? 사실 오늘까지 안 감으면 일주일 딱 채우는 건데 다시 오늘부터 머리 감은 날 1일! 그 헤어스타일! 낯설로 곡 발표하면 그때 따라해도 될까? 단골샵 세미어진 코데기 머리보다 예뻐! 그래! 써! 저 조건요 안 받을게! 고마워! 빵소라, 너 솔로곡 나와? 아직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나온다면. 오늘은 응심이 머리 만져도 돼! 길이 남게 있어! 말도 안 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다니. 응심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아무리 그래도 난 안 속아. 어, 태풍아! 야! 응심이처럼 저렇게 너무 털털한 여자애는 좀 싫지 않냐? 아니! 응심이는 너무 멋져!
은신이는 한번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애야. 설마 농담이지? 진짜 은심이가 멋지다고? 당연하지! 멋진 데다가 동시에 귀엽기까지 한 걸! 말도 안 돼! 다 건너가더니만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들이 날아왔다! 응? 갑자기 왜 돌을 던지지? 이 바보라잖아! 바보를 싫어하나 보지! 소년이 방귀 낀 거 아니야? 냄새가 구려서 열받아서 돌 던지기! 소녀가 소년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자기 맘을 몰라주니까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 좋아하면 당당하게 가서 나 너 좋아한다 하면 될 걸. 왜 돌을 던져? 역시 응심이는 시원시원해서 멋져. 걸크러쉬. 야! 까불이가 우리 학년 80의 1등이다! 난 오늘 아침밥을 안 먹고 와서 힘이 없었다고. 변명하기냐? 도전! 응심이 네가? 아무리 네가 등짝이 넓다 해도 그래도 여자인데 나한테 되겠냐? 지고 나서 징징거리지나 말아라. 뭐야? 너 안 봐준다. 붙어 붙어. 우리 학년에서 1등! 좋은 승부였다. 우와, 너 정말 힘세다. 난 힘센 여자애는 싫더라. 뭐라고 했냐, 밤톨머리. 네가 싫어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응심이 정말 힘세다. 아, 멋져. 멋져, 멋져, 멋져. 태풍에 이어 까불이까지 응심이에게 빠진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 호용이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니까! 호용아! 응? 너 응심이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응심이가 매력 있냐? 응! 반지의 베프는 곧 나의 친구! 반지가 좋으면 다 좋아! 응심이 멋져! 호용이까지! 호용이까지! 우와! 내 눈! 자, 먹어. 뭐야 이건? 매점 가다 주웠다. 우유 먹고 키크라고. 밤틀만 하니까 팔씨름 꼴찌하지. 뭐라고? 뭐야? 지금 쟤 보고 두근거리는 거야? 말도 안 돼! 정신 차려! 왜? 네가 또 진진이 괴롭혔냐? 내가 언제? 맨돌이가 아까 또 내 안경을 빼앗아 가고 놀렸어. 우리 안경인들 괴롭히지 말랬지, 왕맨돌! 내가 재미로 그런 거야! 너 재밌자고 여학생들을 괴롭혀! 왕맨돌을 가만히 안 둘 거야! 뭐지? 너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지? 엄마, 나도 응심이의 매력에! 안 돼! 다시는 진진이 괴롭히지 마라. 죄송합니다. 방금 뭐지? 이제 너도 알게 된 건가? 뭐가? 응심이의 매력. 아니야! 학교 다녀왔습니다. 형 왔어? 어휴. 야,
너 응심이 알지? 걔 좀 짜증나지 않냐? 어? 아니, 난 응심이 누나 좋은데? 와! 왜? 착하고 예쁘잖아. 와! 왜? 응심이는 막막 머리가 다 뻗치고 지금 멋있는 줄 알고 멋진 척한다고! 에이, 원래 멋진데 뭐하러 멋있는 척을 해? 안돼! 아냐, 이럴 순 없어! 우리 예쁜 빅돌이까지 빅돌이 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싫어! 걔만 보면 자꾸 신경 쓰여! 막 숨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도 또 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숨쉬기 힘들어. 왜 이러는 거야? 혹시 나도 은심이를 좋아하게 된 거? 아니, 형이 지금 바닥을 막 굴러다니니까 숨차서 그런 거 아니야? 싫어 싫어! 누나! 은심이 누나다! 안녕하세요, 저 빗돌이에요. 싫어, 변동심 세상에서 제일 싫어! 엄청 힘세고 엄청나게 많이 먹어대고 항상 아주 시끄러운 아이라고. 절대 한순간이라도 멋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응심이는 절대 매력 없고 아주 짜증나. 응심이 누나가 형 바꿔달래. 야, 너 집에서도 내 욕하냐? 어쩐지 요즘 귀가 좀 가렵더라니. 뺀질뺀질 왕뺀돌 때문이구만. 아니야, 이 귀가 가려운 건 잘 안 씻어서 그럴 거야. 라미야, 씻든 말든 너 자꾸 그렇게 까불다가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온 거 알지? 안 돼! 절대 싫어! 나! 야, 왜 웃다가 끊어? 변능심! 아직도 심장이 쿵쾅대. 그걸 전문용어로 심쿵이라고 한대. 혹시 나도 응심이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싫어! 심장은 나대지 마! 숨 차다고! 그러니까 그만 굴러다녀. 응심이의 매력을 모르겠다던 뺀다리. 그러다 응심이 매력에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리게 될걸.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반 친구들과 떠나는 즐거운 여름 수련회! 이번 수련회에서 무서운 담력 훈련을 한다는데 완전 꿀잼이겠다! 기대, 기대! 공부의 담력 훈련! 수련회 오니까 너무 좋다! 개국물 짱 시원해! 바보, 그거 개천이야, 구작물! 뻥이야! 저게, 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아니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들어봐! 아우, 알았어. 그럼 짧게 해봐. 알았어. 여기 수련원에 너희들이 모르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비밀이. 야, 안 들려! 크게 말해! 지난번에 여기 왔던 내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이 수련원 장난 아니래. 왜? 모두 잠든 밤이 되면 웬 낯선 여자가 복도를 걸어다니는데 글쎄 그 여자 얼굴이 어? 없었대. 뭐 저렇게까지 놀라. 역시 여름밤엔 공포영화지. 무서워. 야, 너무 재밌는데. 난 귀신 따윈 하나도 안 무서워. 역시 응심이는 용감해서 멋져. 저기, 그러니까 나랑 화장실 좀 같이 가줄래? 혼자는 무서워. 지금? 어쩐지 내 칭찬을 하더라. 복도 돌아다닌다는 귀신 때문에 그러지?
그런 게 어딨냐. 뺀돌이가 뻥치는 거지. 다른 애들도 그러던데 이 섬에 귀신이 산다고. 그걸 걔들이 어떻게 알아. 오지마! 잡혀! 물러가라! 응시 야! 우리 이름까지 알고 있어! 어머?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곡단 선생님! 왜 한복이세요, 하얗죠? 이것은 제 잠옷입니다. 그럼 머리에서 물은 왜 떨어져요? 너무 더워서 머리를 감았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밤 담력 훈련 때 봅시다. 네! 아주 무시무시한 담력 훈련이라던데. 봐, 귀신 따윈 없다고. 응, 역시. 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곱다쌤이라고. 아냐, 옷이 달라. 그러고 보니 눈도 없어. 이빨도 뾰족해. 귀가 모자라. 배발렸다. 나야 나. 주임 선생님. 놀랐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담력 훈련 연습 좀 하고 있었지. 연습까지요? 너희들 딱 기대해라. 이번 담력 훈련은 진짜 무서울 거거든. 그럼 주임 선생님도 만났구나. 응응. 주임 선생님 가면 진짜 무서웠어. 난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장난하냐. 어떡해, 너무 무서워. 어허, 신기하군. 똑같은 사람인데 그저 귀신으로 분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한다니. 너도 보면 무서워할걸. 아, 얘들아. 어? 담력 훈련 때 반대로 우리가 분장을 하고 선생님들 놀라게 하는 건 어때? 그거 재밌겠다. 하자. 어떻게 분장해질 건데? 쉽지. 매직으로 얼굴에 막 시커멓게 칠하고 케첩을 머리 위로 쏟아부으면 돼. 내 꿈은 특수 분장사. 나 그런 거 잘해. 귀신 분장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줄을 서. 나. 지원자가 없나. 어쩐다. 우리도 같이 할게. 안녕. 안녕아. 자자, 빨리 분장하자고.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 쓰러지시면 어쩌지? 이 정도면 꽤 무섭겠지? 이상하냐? 야심작이었는데. 자, 이제 출발하자. 누구야? 안녕 얘들아. 아, 콩심이구나. 아, 근데 대체 무슨 분장이야? 김밥도 아니고. 난쟁이 마녀. 자, 주목해봐. 이게 주임 쌤이 쓴 가면이야. 이런 귀신을 보면 우리가 가서 먼저 놀래키는 거지. 그렇게 무서워? 분장 실력이 대단하시다. 아, 맞다. 주임 선생님 심부름을 깜빡했네. 잠깐 다녀올게. 사진만으로 세 명이 기절하다니. 남은 건 우리 둘뿐이야. 벌써 시작했군. 먼저 가서 놀라게 해드리자. 잠깐, 쟤들은 어떡하지? 별일 있겠어. 렛츠고! 태풍아, 너 혼자만 온 거야? 아, 저기다! 주임쌤인가 봐! 이때야! 으아!
아 뭐야 주임쌤 왜 저렇게 무서워? 응? 어? 아,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 태풍이가 많이 무서웠나 보구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주임쌤이 안 놀라셨지만 목적은 달성했으니 이제 수련원으로 돌아가자. 그때 가면 쓰셨네. 체육쌤인가? 그렇구나. 저기 또 누가? 뭐야? 곱단 쌤이잖아. 맞다. 하얀색 한복 잠옷 입고 계셨지.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맞아 맞아. 우린 안 속는다고. 태풍아 빨리 와. 하야 너무 무섭다. 나도 나도. 아이, 선생님들 준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여긴 어디지? 꽤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 저거 봐! 어? 우리 지금 계속 같은 곳만 돌고 있는 거라고! 어떡해! 길 잃어버렸나 봐! 그걸 이제 알았냐! 휴대폰도 안 터져! 아, 내 건 되는데. 너 목소리가 길을 잃어버렸니? 네, 혹시 딸기 수련원이 어딘지 아세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따라오렴. 잘했다. 좋은 할머니 만나서 다행이다. 사시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겨우 왔어요. 맞아요. 다 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감성. 벌써 가셨나? 여긴 이 수련원 하나 있는 작은 무인도인데 할머니를 만났다니 무슨 말이니? 맞습니다.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없답니다. 산에서 선생님들이 담력 훈련 준비하실 때도 할머니를 못 보셨나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오늘 담력 훈련 취소됐는데. 아 그럼 그 늑대 인간이랑 강시랑 귀신들은 다 뭐예요? 와! 진짜 귀신이었어!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내 친구 응시미는 얼마 전부터 동생 영시미와 같은 방을 쓴다고 한다. 그런데 응시미는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싫다고 한다. 내 방을 갖고 싶어! 와, 빨리! 좋아! 진짜
열받아. 하필이면 방을 같이 써가지고. 응? 왜? 그럼 영심이랑 계속 같이 쓰는 거야? 아니, 내 방 공사하는 동안만. 근데 그게 그렇게 싫어? 동생이랑 같이 방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재미? 그래. 밤새 수다도 떨고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일도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 글쎄, 어제는 어땠는 줄 아냐? 밤에 폰으로 완전 멋진 미소년 나오는 재밌는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말이야. 재밌다. 언니! 잠 좀 자자! 자, 누가 자지 말랬냐? 휴대폰 불빛 때문에 잘 수가 없잖아! 자, 이제 됐냐? 언니! 시끄럽다고! 아우 진짜 예민하기는. 알았어 알았어, 끄면 되잖아! 그뿐인 줄 알아? 응심아, 너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늦게까지 공부를 했더니. 그래? 우리 응심이가 웬일로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 거짓말이야 엄마! 언니 어제 새벽까지 너튜브 봤어! 뭐? 권응심! 정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밤마다 맨날 그래. 하루도 안 빼놓고. 권응심! 그날 나 쫓겨날 뻔했다고. 아, 모자질은 너무 했다. 그러게,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네. 아니야, 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고. 어떤 놈이야? 벌써 8시거든? 야, 토요일이잖아!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깨우질 않나. 언니! 나 공부하잖아! 알았어, 이어폰 끼면 되잖아. 노래도 하나 맘대로 못 듣게 하고. 시원하다. 에이, 뭐야 이건? 난 에어컨 바로 풀 거야. 야! 내놔라. 싫어! 야! 내놔! 싫어! 난 덥단 말이야. 난 춥단 말이야. 엄마! 영심이가! 엄마! 언니가! 그런데도 엄마 아빠 같은 방 쓰면 자매끼리 사이가 더 좋아진다면 빨리 방 나고쳐 지금. 아, 불쌍한 우리 응심이. 나 자유를 원한다고. 프리덤! 윤내 응심아.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영심이가 학원에서 늦게 오는 날이군. 잠시나마 혼자만의 자유를 느껴볼까? 저것은! 일기장이 왜 여기 있지? 어제 일기 쓰고 분명히 서랍 안에 넣는 걸 깜빡했네. 깜빡했어. 어떡하지? 여기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들 얘기 다 써놨는데. 오늘 분식집에서 멋진 남자애를 봤다. 떡볶이 먹는 모습에 심쿵. 장난, 아주 태풍이가 더 좋다. 역시 세상은 넓고 멋진 남자는 많다. 설마 영심이가 이걸?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변영심! 학원쌤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 아 그래? 아 저런. 아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변영심, 너 혹시 설마? 봤네, 봤어. 뭐이? 그 묘하게 썩은 미소. 내 일기장 보고 그런 거잖아. 남의 일기장을 왜 봐? 일부러 본 거 아니거든? 자기가 떡하니 펴놓고 갔으면서. 야! 상상을 못 잡아! 이게 다 방을 같이 써서 그런 거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도저히 반대 못하게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엄마, 아빠! 아유, 깜짝이야! 무슨 일이니 우리 큰딸? 나 영심이랑 같이 방 못 쓰겠어. 뭐? 내 방 빨리 고쳐줘! 고쳐줘!
대체 이유가 뭔데? 아 몰라 몰라 무조건 고쳐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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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얘가 공사해주던 아저씨가 다치셔서 중단된 거잖아. 보일러 공사가 급한 것도 아니고. 나 급하단 말이야. 대박 대박 빨리 고쳐줘 빨리. 우리 작은 딸은 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 그래 어디 말해봐. 저도 얼른 언니랑 방을 따로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새벽까지 부스럭거리는 바람에 잠을 설쳐서 그 영향으로 제 시험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어? 그게 정말이야? 네 뿐만 아니라 언니와 저는 생활 패턴 및 취향 기호가 정반대라 사사건건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장 방을 따로 써야겠군. 그럼 뭐지 이건? 아니 내가 말할 땐 안 된다더니! 넌 이유는 말 안 하고 무작정 뗐으니까 그랬지! 다른 아저씨 불러서라도 응심이 방 공사 얼른 끝내줄게! 정말? 어, 예! 예스! 예스! 벌써 공사가 끝난 거야? 그래! 드디어 다시 내 방이다! 어때? 새로운 내 방 멋지게 꾸며줄 수 있겠지? 그럼! 걱정 마! 내 꿈이 한때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잖아! 우리 엄마가 보는 인테리어 잡지도 가져왔지요. 완전 예쁘게 꾸며줄게.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친구들. 잘 안 쓰는 농심이를 위해 이불은 떼한테는 색으로. 짜잔. 주말에 늦잠 자려면 최대한 두꺼운 커튼으로. 짜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하기 쉽게 곳곳에 거치대도 말고. 곳곳엔 내 최템디. 샤르르. 너무 좋아. 예! 밤늦게까지 휴대폰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사생활도 완벽 보장. 아 시원해. 응심아, 다시 혼자 방 쓰니까 좋아? 응, 당연하지. 완전 자유인데. 근데 너 좀 피곤해 보인다. 아, 혼자 방 쓴 후로 며칠 동안 계속 밤에 휴대폰 했더니. 어머, 근데 응심아, 너 배가? 에이? 아, 요새 밤마다 간식을 먹었더니. 뱃살도 너 따라 자유로워졌구나, 프리더! 너무 자유로운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네. 아니, 난 좋아. 이깟 피로, 이깟 뱃살쯤 상관없다고! 내 방아, 안녕, 잘 있었어? 그럼, 이거야말로 작은 행복이지. 저건 뭐야? 개미! 아니, 개미들이 왜? 엄마! 엄마! 왜? 아유, 무슨 일이야? 요새 청소 안 했어? 내 방에 개미가 바글바글 해! 뭐? 영심이랑 방 같이 있을 때 청소 잘 해주더니! 무슨 소리야? 청소해준 적 없거든? 아, 진짜? 이상하다. 그땐 방이 엄청 깨끗했는데. 뭐야? 그럼 그동안 영심이가 청소했던 거? 그래!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네 방 네가 치워! 그랬었군. 아이 몰라. 좀 더러우면 어때? 나에겐 자유가 있는데? 야쿠! 왜 이렇게 춥냐? 아이쿠! 아! 뭐야! 뭐야! 새삼스럽게 천둥 번개가 왜 이렇게 무섭지? 오랜만에 혼자 방 써서 그런가? 여기서 자면 안 돼? 뭐?
야, 여기까지 게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아직 어리다니까. 근데 언니는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나야 물 마시려고. 근데 안 추워? 에어컨 좀 꺼. 뭐야, 에어컨 틀어놓고 자서 이렇게 추웠네. 아 진짜 같이 자면 불편한데. 언니 뭐야? 아니 난 너 무서울까봐. 좋아, 오늘만 특별히 봐줬다. 뭐야, 빨리 와. 언니, 혼자 방 쓰니까 좋아? 당연하지. 근데 왜? 아니, 그냥. 근데 언니, 언니 방에서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야, 얼른 자기나 해. 그날 영심이는 영심이랑 방을 써서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 영심아, 그냥 다시 영심이랑 방 쓰는 게 어때?